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프리다이빙 수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큰 대전제 두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영상은 프리다이빙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프리다이빙을 시작하신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프리다이빙 수트라는 게 뭐 기성복에서부터 맞춤복까지 있고 워낙에 많은 브랜드에서 워낙에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 좋다, 뭐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어떤 기능 위주로 선택을 해야 나에게 어울리는 수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다이빙 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성에 대한 고려를 조금 해봐야 되는 장비예요. 먼저 프리다이빙 수트의 기능성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태양, 햇빛으로부터 여러분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온, 낮은 수온으로부터 여러분의 체온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샤크스킨이라든지 뭐 듀얼 코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다이빙 실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기능이 있는데, 사실 세 번째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 물론 그 제품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앞서 대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엄청나게 깊은 수심을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이것저것 써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수트를 찾으셨거나 단 1m의 기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금이라도 더 알려진, 조금이라도 더 검증된 수트를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막 프리다이빙을 시작하셨다거나 아니면 프리다이빙을 시작한 지 좀 오래됐어도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 30m다, 40m다, 50m다 할 때 그 수심에 있어서 이 수트를 입고 안 입고는 여러분의 다이빙 실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얘기는 완전히 제끼고, 또 사실 첫 번째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도 뭔들 상관없잖아요. 사실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건 래쉬가드를 입던 서프수트를 입던 뭘 입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수온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온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아, 그러면은 뭐 최대한 두꺼운 수트를 입어서 따뜻하게 보호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울 텐데, 필요 이상으로 두꺼운 수트를 입게 된다면은 제일 먼저 입고 벗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번거롭고 짐 쌀 때도 부피가 엄청나게 크고 또 물에 들어가서도 쉽게 다이빙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번거롭고 불편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수트는 최대한 얇을수록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따뜻한 바다 위주로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런 서프수트를 입는다거나 아무것도 입지 않는다거나 특정 수트들만을 조합해서 입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로 다이빙을 하는 곳이 한국 바다다 혹은 한국의 수영장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에 맞춰 수트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보통 다이빙을 하는 곳은 수온 30도 내외예요. 다만 바다에서는 수온 1도, 2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30도일 때는 아무것도 안 입고 다이빙을 한다 하더라도 별 추위를 못 느끼는 반면에 단 29도, 28도, 1도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1시간 지났을 때, 2시간 지났을 때 체감적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따뜻한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서프수트 정도는 구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28도에서 30도 정도 사이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프수트, 그 다음에 그 속에 저 같은 경우에는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드가 달린 조끼를 입고 있고요. 밑에는 트렁크 바지를 입고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다이빙을 할 때 웨이트를 아예 착용을 하지 않더라도 좀 편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을 부력을 맞출 수 있고, 뭐 촬영을 한다던가 해야 될 때는 저는 500g짜리 웨이트를 두 개 착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조금 더 추운 곳, 28도 아래, 26도 안팎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차가운 곳에서는 이제 3mm 네오프렌 수트를 입고 있는데요. 이거 3mm 하나만 있으면 아랫돌이 없이, 물론 밑에 이제 트렁크를 입긴 하지만 이제 투피스 중에 상의만 입고도 이제 충분히 따뜻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고, 그 이하 21도에서 20도, 22도, 20도 초반이라면은 저는 바지까지 다 입고 있습니다.
보통 상의만 입고 다이빙을 할 때는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500g짜리 2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하의까지 다 입었을 때는 1kg짜리 2개 정도까지는 착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프리다이빙만 한다던가 딥다이빙 트레이닝을 할 때는 웨이트가 없거나 훨씬 더 미미해도 괜찮은데, 저는 보통 큰 카메라를 들고 있고 그 큰 카메라의 부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조금 더 웨이트가 많아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mm짜리 네오프렌 수트를 위아래로 다 입을 경우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는 2kg짜리 두 개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성부력을 어느 정도 깊이에 맞추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마리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이빙을 하는 이제 28도에서 30도 사이의 따뜻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하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래쉬가드 형태의 서프스트 혹은 얇은 서프스트 상의만 입고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보다 한 단계 추운 곳, 한국의 수영장이라든지 뭐 하와이의 바다 같은 곳이라면은 똑같은 복장을 입기도 하지만, 강습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해서 한 1.5mm에서 2.5mm 사이에 전신 서프수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추운 곳은 이제 3.5mm 다이빙 수트를 입고 있고요. 또 겨울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한 15도에서 16도, 혹은 조금 낮을 때 14도, 그 다음에 다른 남해바다나 동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낮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14, 15, 16도 같은 경우에는 3mm 수트로는 할 수 있을 거다, 할만하다 라는 분들이 조금 많고요. 일반적인 분들은 5mm 수트 이상을 구비하셔서 가신다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3mm가 딱 저희가 느끼는 한계, 그 이상이 되면은 너무 불편함이, 이질감이 너무 심해지고 웨이트도 많이 필요해서 저희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운 바다는 안 들어가죠. 저희가 입는 이 서핑 수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무래도 서핑 관련 산업이 프리다이빙 관련 산업보다는 시장도 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훨씬 다양하고 예쁜 제품들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고요. 그리고 더 범용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입을 수 있는 더 멋진 디자인의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디자인 때문에 서핑 수트를 입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서프 수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수트에 비교해서 훨씬 부력이 작아요. 그래서 보다 쉽고 편안하게 더 적은 웨이트로 다이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어서 저희는 항상 서프 수트를 선호하는데요. 체온 보존적인 관점에서는 다이빙 수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원피스와 투피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원피스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바닷속에서 소변을 볼 때 이 수트 안쪽으로 차올라오는 그 누리끼리하고 뜨뜻한 그 기운이 정말 싫기 때문에 투피스를 추천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좀 편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부력을 맞출 때 웨이트를 추가해서 부력을 맞추기보다는 하의를 벗고 상의만 입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부력을 맞추는 편이 훨씬 간편해요. 일단은 물에 떠 있을 때 우리는 수평적으로 떠 있잖아요. 허리에 달린 웨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웨이트 자체를 들고 이동하고 육지에서 차고 이동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불편합니다. 전적으로 수트를 고를 때 이 네오프렌의 두께만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트라고 한다면은 가장 간편하게 얘기해서 보통 오픈 셀, 클로즈드 셀이라고 수트 안감에 별도의 처리를 해놨느냐, 해두지 않았느냐라는 기준으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께 요거 하나만큼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수트 프리다이빙을 본격적으로 하고 범용적으로 체온 유지라는 점 때문에 범용적으로 입으신다고 한다면은 항상 오픈셀 수트를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픈셀 같은 경우에는 이 안감을 보시면은 약간 끈적끈적한 고무 느낌의 네오프렌 재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시기 전에 항상 수트와 몸을 충분히 적셔서 마찰을 줄이신 채로 입으시거나, 혹은 이 수트를 입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별도의 윤활제를 바르고 입으셔야 하지만, 이 몸에 완전히 밀착을 해 있기 때문에 수트 안쪽으로 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드라이 수트를 입은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픈셀 재질의 수트를 추천을 드려요.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물속에서 멋있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팁이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블 영화를 봤을 때 마블의 영웅들은 굉장히 좀 세련되고 현실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에 DC 계열의 영화를 보면 영웅들의 코스튬이라든지 옷차림이 조금 유치하고 만화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영화적인 관점에서는 야 그 원작 고증을 얼마나 잘 살렸냐 잘 살리지 못했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가르는 이유는 너무 그 코스튬 무슨 무슨 용 코스튬이라는 거에 집중하는 바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멋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이제 프리다이빙 실력, 그 다음에 최대한 느리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수트를 고르실 때 이런 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입고 여의도 IFC 한복판을 걸어가도 어색할까?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물속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는 광택이 안 나는 쪽이 광택이 나는 쪽보다 훨씬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더 나아가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영상을 찍는다거나 해가 쨍한 바다에서 다이빙 하실 때는 이 빛이 광택에 그대로 반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색이 날아간다든지 색이 왜곡이 된다든지 혹은 전반적으로 밝기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광택이 안 나는 재질의 수트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일상복과 수트의 경계가 모호한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덜 화려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니 뭐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맡겨두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수트를 구매하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만한 게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스피어피싱을 하고 싶으시거나 언젠가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스피어피싱용 패드가 부착된 수트를 구매하시길 권해드려요. 아마 맞춤 수트를 주문하실 때도 별도 옵션으로 그걸 다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가슴 부분에 무늬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두꺼운 패드가 박음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패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일반적인 수트만 입고 스피어 피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쪼리라고 불리는 이제 플립플랩스 있잖아요. 그런 슬리퍼 같은 거를 껴두시고 다이빙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맨가슴에 이 스피어건을 장전을 하시다 보면은 다이빙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멍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실제로 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피어피싱도 고려를 하거나 좀 범용적으로 언젠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항상 가슴 패드가 부착된 수트 중에 고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저희의 경험이라든지 여러분이 수트를 고르실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스쿠버 다이빙에 비해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좀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얇은 수트를 입는 편이 좋다. 다만 이 얇은 수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쪽이 오픈셀로 된 네오프렌 수트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 스피어피싱을 하실 생각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한 번쯤은 경험해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이빙 수트 앞에 패드가 장착되어 있는 수트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3mm 같은 경우에 혹은 3.5mm 같은 경우에 워낙에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두께고 어디서든 전천으로 입기 좋은 두께이나 내가 겨울에 한국 바다라든지 수온 한 14도 아래 혹은 10도 아래 차가운 바다에서도 다이빙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mm 혹은 7mm까지도 고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수트를 입었으니 아마 다음 편에서는 뭐 여러분의 부력, 중성부력, 그 다음에 웨이트와 웨이트벨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